지난 며칠도 굉장히 다사다난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이 펑션들의 계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메인 펑션 내에 온누리, 이닛 온누리가 있고 그 속에 또 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작성할 펑션들의 개요, 알고리즘과 그리고 그 구성들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즈드 온누리 플랫폼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할 펑션들이 총 300개 정도입니다. 이것을 4월 말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니까 여기 만들어져요. 보면은 4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플랫폼 초기화, 스페이스 웹 초기화, 표준화폐 플랫폼의 초기화, 그리고 자율 운영 은행, 그죠? 초기화. 요 네 개를 4월 말까지 구성하게 될 텐데, 그럼 4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운영되는 자율 주행 은행, 자율 운영 은행을 만드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코딩하는 것은 개념이에요. conceptual 보면은 여기 conceptual frames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logical linkage 해서 어떤 논리적 정합성, 코드의 논리적 정합성을 테스트하는 거지 실제 동작하는 상용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걸 한 달 만에 만든다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디엄 같은 데 많이 글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과 논리가 코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그 골격을 잡아보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은 구성으로 해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이니까지 해서 이 파일은 우리가 무엇을 작성할 것이고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여기 메인이잖아요. 메인 속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 구성이 그대로 여기 보이는 요 구성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300개 정도의 펑션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이번 주말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다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키텍처 형식으로도 이렇게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펑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름대로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미디엄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스토리들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7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냐? 4월 말까지 대략 50개에서 100개 정도까지 스토리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미디엄에 올라간 스토리입니다. 이걸 올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 스토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코드 하나하나, 파일 하나하나와 1대1로 매칭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nit 온누리라고 하는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보면은 init 가지, init 나무, 수풀, 가지, 나무, 수풀 있잖아요. 그럼 가지와 나무와 수풀 각각으로서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여기 있는 여기 미디엄에 있는 아티클들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다 적혀 있긴 한데 요거 보시면서 같이 이제 코딩 할 때 파일에다가도 또 이 미디엄 주소를 다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보면서 여기 있는 것들 읽어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렇죠.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개념을 이해를 하지 않고서 코딩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개념부터 먼저 잡고 그리고 코딩 전반적인 그림을 또 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VS 코드를 열고 우리가 코딩하는 언어는 세 개를 쓸 겁니다.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두 번째 파이썬, 세 번째 루아. 세 개를 쓸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하나의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 파일을 루아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것을 똑같이 자바스크립트로도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파이썬으로도 구현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Cycl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쓸 겁니다. CycleJS에 대해서는 강의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아도 강의는 녹화는 떴어요. 에피소드 1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번 주말에 편집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오픈할 겁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면 여러분 다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로비에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국적 우리 저 멤버들이 정말 이제 활기차게 정말 이런저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서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로비는 오늘까지 로비는 그대로 살려둘 거예요. 로비는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코딩과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다 새로운 채팅룸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후원자 여러분들에게는 다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평생 회원 모집되는 마감되는 날짜죠. 오늘까지입니다. 평생 회원은 내일부터는 다른 룰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지금 보면은 우리 코디드 코리아에 보면은 영어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질문과 답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정말 질문과 답변 내용이 책 한 권 분량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어로는 없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질문을 하시면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날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좋아요. 뭐 어떤 것이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냥 궁금하시면은 질문하시면은 물론 다른 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물론 수강자 후원자에 한해서 로그인 될 수 있도록 요 공유는 지금 현재는 전체 공개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분 공개 그러니까 수강자나 후원자 분들에게 공개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